서울 한 백화점의 가전매장.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지 이것저것 살펴보네요. 바로 옆 해외 가전제품 매장과는 다르게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새 가전제품들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써보니까 한국 제품이 질도 훨씬 좋고 또 질에 비교해서 가격도 아주 경제적이고 그래서 한국 제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가전제품을 고를 때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가전하면 일본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결혼할 때, 새로운 가전제품을 장만할 때면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제품을 최우선으로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휴대폰 판매 매장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은 어떤 제품일까요? 최근에는 외산 핸드폰보다 국내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도 국내 제품의 인기는 대단하네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가전시장의 최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1979년 소니가 워크맨을 처음 출시했을 때 사람들은 일본 기업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현재 애플 아이폰 이상의 혁신 제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워크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삼성과 LG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또한 일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브라운관 TV 시절 일본의 샤프와 소니, 마스시타 등이 글로벌 TV 시장을 지배했었는데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안방극장은 일본 제품이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 세상이 스마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일본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 가전시장의 제왕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일본 기업을 따라가기에만도 급급했던 국내 기업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제품에 대한 인기는 먼 나라 미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년 1월쯤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모여듭니다. 세계 최대 도박 도시로 불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북미 가전전시회 CES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전 세계 IT 디지털 업체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고 세계 전자업계의 눈이 온통 쏠립니다. 전시회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내일이 개막식인데 아직 뜯지도 않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늑장을 부리는 걸까요? CES에는 최첨단 IT 제품들이 진열됩니다. 한해 제품들의 동향을 알 수 있고 자사의 제품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만큼 눈치 싸움도 치열하겠네요.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서로에 대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꽁꽁 숨기고 있다가 개막 1시간 전에 신제품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전시 준비를 했다가는 전략이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시시각각 최신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전자업계에서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CES, 결코 만만치 않네요. 여기는 CES 현장입니다. 아침부터 전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전 세계 IT 인사들은 다 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이고 소니와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 업체들까지 세계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IT 업체들이 다 모였네요. 올해는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 또 트렌드는 무엇인지 제품들을 만져보고 직접 체험도 해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도 48개국 3,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CES 2013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 경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TV가 알아서 해준다면 어떨까요?
보고 싶은 채널을 TV가 알고 스스로 추천을 해줍니다. 정말 이런 상상 속에 TV가 있을까요? 올해 CES에서는 이러한 TV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TV입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스마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올해는 단지 기계로서의 스마트가 아닌 그 이상의 스마트를 보여줬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위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이 가능하다고 느끼고 꿈꾸지도 못했던 것까지 제공합니다. To meet that need, we have dramatically improved accessibility and content experience through our TV user interface. We have developed TVs that respond to people's needs and lifestyles. TVs that know in advance what people want to watch. TVs that have the power to create the ultimate lean-back experience.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거를 개발하면서 녹여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결국 그렇게 되고 나면 제품 경쟁력 또는 그 품질 경쟁력 또는 그 세탁기나 냉장고에도 필요하게 되는 그 효율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의 시청 습관과 선호 콘텐츠 분석을 통해 TV 스스로 볼만한 실시간 TV 프로그램을 찾아주고요. 맞춤형으로 자동 추천해 거실 소파에서 더욱 쉽고 편안하게 TV 시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글로벌 IT 업체들은 다양한 TV의 라인업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CES에서 TV 부문의 특징은 대형화와 고화질이었는데요.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큰 TV를 내놓으며 크기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삼성전자는 85인치와 95인치, 110인치 울트라 HD TV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대형 TV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쟁사인 LG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테두리가 5.3mm에 불과한 55인치 사이즈 122대로 만든 초대형 3D 비디오 위를 설치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높은 화질 경쟁력과 레졸루션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형화와 스마트 TV의 경향이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Amazing. The picture is looks great. And I'm going to see the rest of the booth, which looks good by the way. 대형화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은 고화질. TV 속 사람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또렷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화질이 좋으면 연예인들은 TV에 어떻게 출연을 하라는 건지. 지난해 CES의 이슈가 OLED TV였다면 올해는 대형 울트라 HD TV입니다. 울트라 HD TV는 기존 풀 HD 화질보다 4배 더 높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풀 HD 화면의 화소수가 207만 개인 대비해 UD는 830만 개로 더욱 선명한 화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울트라 HD TV는 올해 출하량 50만 대를 넘고 2016년 700만 대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미래의 우리 집의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냉장고와 오븐, 에어컨 등을 작동할 수 있네요.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 가전제품은 물론 실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가전을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체험해볼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 공간을 선보였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드럼 세탁기를 음성으로 원격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장을 보면서 냉장고에 이미 보관 중인 식품 목록을 확인해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도 있네요. 또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를 작동하고 불을 켜고 집안의 일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추천 레시피에 맞춰 온도, 시간 등이 자동 설정되는 스마트 오븐과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메뉴를 추천해주는 스마트 냉장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또 LG전자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가전제품에 갖다 대기만 하면 해당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원터치 기능도 있습니다. 컨버전스라는 트렌드가 가장 강한 것 같고요. 컨버전스라는 게 스마트 가전들이 되게 많잖아요. 폰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 가전들도 있고 그 기기들 간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 머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 TV를 뺀 스마트홈의 메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전하면 LG전자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네요. 일본 소니의 전시장입니다. 소니는 이번 CES에서 풀 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56인치 4K 유기발광 다이오드 TV를 공개했는데요. 올해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세계 IT 관람객들의 눈을 끌었는데요. 몇 년 사이 국내 기업에게만 비춰지던 스포트라이트로 일본 기업들이 단단히 뿔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개막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내 것보다 1인치 높이며 세계 최초로 가장 큰 OLED TV를 보여준 셈입니다. 샤프는 한술 더 떠 16배 해상도의 8K TV를 들고 나왔네요. 90년대 세계 가전시장의 최강자 일본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업체의 부스엔 이러한 제품들을 보려고 몰려든 관람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끊이질 않네요. 2세대 액정과 플라즈마 시장을 선도해온 일본은 OLED로 인해 적어도 3, 4년간 한국 기술을 따라오기 힘들 것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 재정 건전성 악화로 구조조정과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겪게 되자 일본 전자업체들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일본은 집중했고 그 결과 일본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TV가 작동하지 않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의식하듯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한 것일까요? 중국 또한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짝퉁의 천국, 뒤처진 기술, 둔탁한 디자인과 헐값이라는 놀림을 받던 중국이었는데요. 이번 CES에서 방문한 순간 이러한 말들은 선입견이 됐습니다. TCL과 하이얼, 하이센스 등 모두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TCL은 110인치, 하이얼도 84인치 울트라 HD TV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실제로 이번 전시장 부스 크기에도 반영돼 TCL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나 큰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위기에 빠진 사이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의 파고도 만만치 않아 한국으로 넘어왔던 전자산업의 헤게모니가 대만과 일본의 연합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 대한 칭찬도 잠시. 다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은 우리나라로 향했는데요. 개막 당일 날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전시회 시작과 동시에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시장의 1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은 공면형 OLED TV. TV는 평면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공면 패널이 적용된 이 TV는 시청자의 시야에 가득 차는 파노라마 효과를 제공해 기존의 평면 채널을 적용한 TV에 비해 높은 화면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공면형 OLED TV를 처음 접한 관람객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It was amaz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as far as the 3D experience. I mean, with the glasses on, of course, you have to have that, but the coming right off the screen at you, you know, it was pretty cool. I think it's wonderful. I think the picture quality is beautiful. I think the colors are vibrant, and I love the 3D aspect of it as well. 여기는 LG의 공면 TV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제품을 출시했다면 LG는 세계의 공면 TV를 이어 전시하며 경쟁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곡선의 알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 미려한 디자인에 있을 수 있고
또 일단 뭐 화질도 뛰어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D가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점이죠. 두 회사가 동시에 같은 신제품을 공개하며 앞으로 OLED TV 시장 선점을 위한 두 업체 간의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세계 가전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인 것은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계 가전전시회에 자신들의 모습을 뽐냈는데요. 이번 CES에서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혁신상을 두 개나 수상한 모뉴엘이라는 기업입니다. 모뉴엘이 이번 CES에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자동주문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선택해서 주문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잠시 후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져다주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지루하게 줄을 서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앞에서 보시는 테이블 PC라 그래서 일종의 새로운 IT와 일반 생활과의 접목을 추진한 제품이고요. 이 테이블 PC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우리는 휴대폰을 쳐다봅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되질 않는데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길거리에서나 한시도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이폰 5 출시 행사입니다. 이분이 1호 개통자가 됐네요. 아주 기분 좋은 모습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휴대폰 하면 노키아, 스마트폰 하면 아이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휴대폰은 그들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지난 2009년 아이폰의 등장은 전 세계를 스마트 시대로 바꿔놓았습니다. 부드러운 터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 환경. 아이폰은 빠른 속도로 휴대폰 시장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휴대폰 시장의 50%를 차지했던 애플은 이제 상황이 180도 역전됐는데요. 지난해 스마트폰은 6억 7,100만 대가 출하돼 2011년보다 42% 성장했으며 4분기 출하량도 2억 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은 삼성전자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6,3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갤럭시 S3는 지난해 11월 4천만 대를 돌파해 삼성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노키아가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해 1위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삼성이 노키아를 눌렀습니다. 지난 1998년 이래 단 한 번도 시장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노키아가 삼성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제 모바일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거대해졌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IT 시장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기술력 때문일 텐데요. 스마트폰이나 TV 등 스마트 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반도체. 반도체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글로벌 스마트 기기 시장 1위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삼성전자 때문일 겁니다. 40년 전 아무도 반도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당시 TV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반도체가 가능하겠냐는 경영진의 반대에도 첨단 기술 산업 진출이 삼성이 살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선행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지원도 이끌어내 1982년 반도체 연구소도 설립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64메가 DRAM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글로벌 1위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2조 원의 투자액 중 절반 이상을 반도체 부문에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지화 생산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랜드플래시 공장에 시스템 LSI 라인을 전환하고 중국 시안 랜드플래시 공장 신축 등이 계획에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지난 2003년 12%에서 지난해 20%까지 늘어났는데요. 양대 메모리 반도체인 DRAM과 NAND 플래시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IT 강국이 됐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1, 2위를 다투고 스마트폰,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지금처럼 글로벌 IT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IT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2, 3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의 최강자는 아이폰이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아이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강자로서 시장을 꾸준히 지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왕국 일본이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IT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안주한다면 금세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삼성과 LG의 제품을 열심히 벤치마킹한 중국 기업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기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넘어 글로벌 시장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관건인데요. 누가 스마트 시대를 주도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시대, 나날이 새로운 상품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그 뒤에서는 글로벌 IT 업계에 쉴 새 없는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